자, 계속해서 본문 남은 부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읽으면서 끊어읽기 하면서 내용 파악하고 그 다음에 형광펜 어디에 칠해질지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In the 1941, 1941 이렇게 읽으면 되니까 19, 19, 그 다음에 41, 41 In 1941, Blackie Mann Winston Churchill,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1941년도에 블래키가 만났습니다. 윈스턴 처칠을 만났는데, 윈스턴 처칠 하면 누군지 모를 수 있겠죠. 뭐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국의,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 오케이. 그래서 11번 문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Blackie was the ship's cat of a Royal Navy battleship. Blackie는 백고양이였다. 뭐의 영국 해군 전투함의. Blackie는 영국 해군 전투함의 백고양이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hurchill was on that ship. 처칠이 있었다. 그 배에. 그 전투함에 처칠도 있었고, 블래키는 그 배의 뱃고양이였으니까 같은 배에서 만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going to a secret place to meet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그는 가고 있는 중이었다. 비밀스러운 장소로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고쳐 써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고 있었던 사람은 블래키도 히일 수 있는데 블래키가 아니고 처칠이죠. 처칠. 그래서 남자 두명 나오고 블래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윈스턴 처칠이고 누가 루즈벨트고 누가 블래키인지 이히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겠죠. 여기선 처칠입니다.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이 미국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 하고 있을 때고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협력해서 뭐 일본과 독일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거 잠깐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Blackie tried to get off the ship with Churchill. But Churchill touched his head to stop him. Blackie가 애썼다. 배에서 내리는 것을. 누구? 처칠과 함께 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나, 처칠이 쳤네요. 블래키의 머리를, 블래키를 멈추기 위해서, 야, 넌안 돼! 라면서 탁, 머리를 톡톡 쳤단 말이죠. 그래서 someone took A picture of that moment. 누군가가 찍었다. 그 순간의 사진을. The picture became famous. 그 사진이 유명해졌고, and people gave Blackie a new name, Churchill.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다. Blackie에게 새로운 이름인 처칠. Blackie 보고 처칠이라는 별명을, 새로운 이름을, 별명이 아니네요. 새로운 이름이네요. 더 이상 Blackie라고 안 부르고 처칠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네요. 사람들은 블래키에게 새로운 이름, 처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었던 곳에 형광펜이 칠해지는지 봐야 되는 단계죠. 오케이. 그래서 뭐 in 이런 거 챙겨야 되겠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리고 이게 1941년이니까 옛날이니까 In 1941과 Matt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는 그냥 쉼표가 아니죠. 그 다음에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뭐뭐의 뭐. 영국의 수상, Prime Minister라는데 수상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내각제 나라에서는 수상이 Prime Minister가 President의 역할을 하고 대통령 제도인 나라에서는 프레지던트가 뭐 거꾸로 프라임 미니스터의 역할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Blackie was the ship's cat of 전치사 또 나오죠. A Royal Navy battleship. 뭐 특별히 뭐
크게 어려운 건안 보입니다. 그쵸? 네, 그러면 처치 was on that ship. 오케이. 대시 여러 가지 대시인데 이건 뭐 하는 대시냐 이런 거 너무 뻔하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전치사 그 배에 어디에 그 배라는 말을 그 배에 하려니까 무엇을 어디로 만들어 주려니까 이런 앞제비시 전치사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he 헷갈리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He was going 이런 시제를 뭐라고 하죠. 여기에 to가 연달아 여기 뒷부분 보니까 to가 연달아 나오네요. 하지만 전혀 다른 to죠. He was going to a secret place to meet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서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Blackie tried to get up the ship. 뭐 내리다가 보이네요. 내리다. 그 다음에 내리다라는 동사인데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또 뭔가 할 말이 있겠죠. try랑 합쳐서. 그 다음에 전치사 처칠과 함께니까 with 이 자리에 전치사 문제 같은 경우에 쭉 보면 뭐 비어 있거나 엉뚱한 게 있으면 올바른 걸쓸수 있어야 됩니다. 전치사 문제. 근데 but이 나왔죠. 여기에 with 처치 but 처치 터치 do 뭐 여기에 왜 did가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가? He said to stop him. 예, 여기에 him이 또 누구인지, to stop은 또 to 뒤에 동사가 왔으니까 뭔지 이렇게 치워야 되겠네요. 의도죠, 의도. 그다음에 someone took a picture of that moment. 그 순간에 사진을 찍었고 찍었다. The picture became famous and people gave. 자, 여기서 요렇게 중요하죠. 여기 쉼표. 이 쉼표 보통 쉼표가 아니네요. 뭐요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맞아. 크게 어려운 문법적인 건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신경 써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1941년도에 블래키가 만났는데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뭐 이게 몇 년도에 할때 전치사 in 쓴다 했죠. 우리가 뭐몇 시에 할때몇 시에 얘기할 때 at 한다 했고 그다음에 몇월 며칠 날에 또는 무슨 무슨 요일에 할 때는 뭐 한다 했습니까? on 썼죠. 그 다음에 뭐부터 in 썼습니까? in 다음에 월 이름이었죠. in January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다 언제 할때 in 썼으니까 연도 앞에 in 써야 되겠죠. 엉뚱한 전치사 있으면 또는 채워 넣어라 하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날 얘기니까 여기에 did 들어가 있는 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인데 did. 자, 그 다음에 동격의 쉼표입니다. 그래서 동격은 뭐뭐인 뭐뭐라고 해석하라 했으니까 여기도 전치사 좀 뭐뭐의죠. 여기에 여기는 뭐뭐의 영국의 더 유나이티드 킹덤 하면 뭐뭐 뭐 연합 왕국 단어의 뜻은 연합 왕국 이런 뜻인데 고유명사니까 영국입니다. 영국이 나왔는데 of를 붙여서 영국의라고 해석하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 수상인 동격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 오케이. 41년도에 블래키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을 만났다는 정보가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전치사 챙기시고요. 디디 들어있는 거 당연하고요. 쉼표 빠뜨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말이죠. 1941년 당시에 Blackie was the ship's cat of a navy, a Royal Navy battleship. 그 Royal 이런 단어는 뭐 왕의 이런 뜻이야. 왕의 뭐 kings or queens, kings or queens의 뜻이야. 그래서 왕실의 네이비 하면 해군입니다. 해군. 뭐 참고로 육군은 army라고 하죠. 예, 뭐 공군은 에어포스라고 하고요. 공군은 에어포스라고 하고요.
뭐 네이비 해군, 영국의 해군 전투함의가 또 나왔어요. 여기에 영국의 할때 오브, 영국 해군 전함의 할 때도 오브 나왔고요.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영국 해군 전함의 뱃고양이였었다. 뭐 계속해서 1941년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인데 was 과거형 썼고요. 여기에 is 이런 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배의 해야 되니까 소유격 점찍 apostrophe s 요 위에 찍는 점을 apostrophe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윈스턴 처칠이 누구였더라? 영국 수상이죠. 그 당시 영국 수상인 처칠이 was, 이번에 was는 똑같은 비동사인데 얘는 이었다란 뜻인데 여기에는 on the ship이 전치사 on 때문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고, 그렇다면 비동사의 뜻은 있었다가 어울리죠. 처칠이 있었다. 그 배에, 여기에 the ship이 가리키는 건 영국 해군 전투함. 여기에는 처음 얘기했으니까 on 대, 여기에는 the 또는 that 같은 걸로 바뀌었습니다. on the ship, on the ship. 여기에 that을 보고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뭐라 한다? 지시사라 하죠, 지시사. 그 중에서 ship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사 중에서 지시 대명사다, 지시 형용사다, 지시 형용사죠. 저 배였는데, 무엇 저 배. 근데 전치사 on을 붙여서 저 배에. 그래서 전치사 이번엔 on입니다, on. 배는 크니까. 배, 그배 하고 싶으면 전치사 on을 쓰죠.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입니다. 그렇다고 또 of도 아니겠죠. 처칠이 있었다, 그 배에. 그래서 여기에 처칠, 처칠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 가리키느냐 했습니까? 이게 블랙이냐 아니면 처칠이냐 했을 때 처칠입니다. 그래서 영국 수상인 처칠은, 자, 과거 진행형이죠. 여기에 고잉은 1번이다, 2번이다, 가는 중이다, 가는 것이다, 그는 가는 중이었다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과거 진행형이라고 배웠죠. 처칠이 가고 있는 중이었다. 어디로? 비밀스러운 장소로. 오케이.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하여. 그래, 처칠이 비밀스러운 장소로 가고 있었던 의도는 어떤 의도로 가고 있었다? 미국 프레지던트 프랭클린 D.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연달아 2가 두번 나왔는데 여기는 명사죠. 하다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합쳐서 where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was Churchill going to meet US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어디로 가고 있었어? 비밀스러운 장소로.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 똑같이 생긴 to지만 이번엔 동사가 왔으니까 네 가지 뜻 중에 하나인데 만나는 것, 만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한, 만나서 중에서 만나기 위하여라는 의도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가 in order 또는 so as 같은 걸쓸수 있겠죠. 여기는 그런 거쓸 수가 없죠. 전치사 to 앞에 in order to를 왜 씁니까? in order to meet.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덩어리인데, 구라고 부르는 덩어리인데, 주어 동사는 없으니까 구라고 부르는 덩어리인데, to 부정사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걸 보고는 부정사 구라고 하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가고 있었는데 비밀스러운 장소로.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네요. 일단, 블랙키는 애썼다. 배에서 처치고 함께 내리는 것을 해서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입니다. 명사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부사적 용법으로서 설명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한테 꼭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줘요. 이거를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하는지 아니면 블랙키가 노력했었다. 무엇을 처칠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것을 어느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명사적 용법으로서 try의 목적으로서 보시는지 아니면 부사적 용법으로 의도를 나타내는지는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숙제입니다, 이건.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오기.
자,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일단 다른 거다 설명하고 나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처칠과 함께니까 이번 전치사는 위시죠. 뭐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지고 있는 뭐뭐를 사용하여 뭐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일 때는 뭐뭐로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1번 뜻 처칠과 함께 배에서 내리는 것을 했었다. 내리려고 했었다. 그러나가 나왔죠. 여기에 end가 나오면 이상한 건 알겠죠. 왜냐하면 블랙키가 배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처칠은 못 내리게 머리를 톡 쳐서 이 녀석 넌 여기 있어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는 무엇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부 1941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라면 다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겠고 be 동사라면 was나 were, 조동사라면 can을 쓸 상황이면 could. can을 쓸 상황이면 could, can의 과거형이 could니까 이런 것들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터치의 형태도 터치드가 되어야지 엉뚱한 다른 형태, 뭐 원형이라든지 ES가 붙어 있다든지 뭐 to touch나 ing 붙어 있는 touching 이런 거 전부 다안 된다는 거꼭 챙겨 두시고요. 그다음에 try 같은 경우에는 스펠링이 try였는데 여기 did 들어가면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 붙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히스는 이번엔 처칠즈 헤드가 아니고 블랙키즈라는 거 블랙키하고 소유격이니까 블랙키즈 헤드 투 스탑 블랙키 블랙키 대신 왔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저 위에 히는 처칠이었는데 나머지 2부 문장 14번 문장에 블랙키가 처칠과 함께 내리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처칠은 블랙키의 머리를 톡톡 쳤다. 왜? 블랙키를 막기 위해서. 아, 너는 배에 타고 있어. 너 내리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히스가 뭐 누구 대신 왔다는 것도 챙겨 두셔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마찬가지 처칠이 블랙키의 머리를 톡톡 쳤던 의도죠. 저 왜?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 did Churchill? Why did Churchill touch Blackie's head? 왜 쳤습니까? To stop him. 그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to도 in, order 또는 so에 대해 쓸수 있는데 얘는 무슨 여기가 명사적 용법이라면 얘는 in, order, to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확인해 오라 했습니다. 요거 to 부정사 명사적인지 부사적인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자, 그렇고요. in or나 so as to 할수 있고. 자, 요 녀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한 적이냐? 자, 목적어 조화 목적어로서 동사를 사용할 때, 자, 뜻으로 얘기하면, 목적으로서 뭐뭐 하다를 쓸 수가 없죠.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뭐뭐를 이라고 동사 뒤에 오는 걸 보고 목적어라 했으니까. 그럼 뭐뭐 하다를 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동사를 뭐로 바꿔줘야 됩니까?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겠죠. 동사를 명사로 변형해야 되겠죠. 근데 방법이 뭐가 있다? to, do가 있죠.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 ing, 동명사가 있죠.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도 되고, 뭐뭐 하는 것도 되는데, 뭐뭐 하는 것. 그다음에 얘는 네 가지 중에서 뭐뭐 하는 것. 되면 명사가 되니까, 뭐뭐 하는 것을 수용하다를 좋아한다라고 하진 않죠. 수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해야 되는데, 수용하다를 수용하는 것 만드는 방법은 to swim이나 swimming이 있죠. 근데, like처럼 있다고 했고 또 want처럼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enjoy 같은 애가 있다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y 같은 애가 있다 했습니다. 자, like는 뭐저 수영이란 말을 전부 다 넣어 볼게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다는 like to swim도 되고 like to swim도 되고 like swimming도 되죠. m을 한번 더 써야죠. 그래서 I like to swim, I like swimming. 둘다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인데 나는 수영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 want to swim밖에 안 됐었죠. Want to swim, I want to swim. 근데 enjoy는 난 수영하는 것을 즐깁니다는 반대로 I enjoy swimming밖에 안 된다 했었어요.
자, 근데 try 같은 녀석은 어떤 애냐면, 뭐 try, 여기에는 뭐 like 말고 start도 그렇, 비슷한 성격이고, start, begin, love, hate 전부 이렇다 했고, 여기에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decide to do, 입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enjoy는 enjoy doing, finish 마무리하다, finish doing. 그 다음에 뭐 keep doing, 수영하는 것을 계속하다 이런 표현은 keep doing. 그 다음에 수영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이런 얘기인데, try 같은 경우에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try의 뜻 자체가 노력하다, S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시험 삼아 해보다, 뭐 시험 삼아 한번 나한테 잘 어울리는지 옷을 한번 입어보다. 뭐, 아니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시험 삼아 한번 맛을 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두 가지 뜻인데, try가 이 뜻으로 쓰고 싶으면 뒤에 to 부정사가 옵니다. try to d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땀을 뻘뻘 흘리며, 땀막 흘리겠죠. 땀막 흘려. try to do 하면 try의 뜻이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란 뜻이 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할 때는 try doing, 뭐 try eating, 뭐 try eating the sample of the hot dog, 뭐 핫도그, 뭐 시식하는 거 한번 시험 삼아 먹어보다 할때 try eating. 그다음에 뭐뭐 하려고 했어, try to do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try 뒤에 to do가 나왔으니까 try의 뜻이 얘 쳐다보고, 아, 난 노력했었다, 라는 뜻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블랙키가 시험 삼아 해봤다가 아니고, 시험 삼아 한번 배에서 내려봤다가 아니고, 블랙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거리면서 배에서 처치가 함께 내리려고 애를 썼다. 됐습니까? 노력했었다. 막 그러려고 막 했었는데, 그러나, 머리를 톡톡 쳐서 막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get off라는 동사의 형태는 뭐 다른 형태는 안 되고요. try의 목적으로서 try가 노력하다, s다라는 뜻을 만들기 위해서 getting off 안 되고 to get off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get off의 형태가 왜 to get off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형태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장. 누군가가 그 순간의, 전치사 of 또 나왔어. 뭐뭐의, 그 순간의, 그 다음에 뭐,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a picture of 하면서, a picture of a flower 이러면서 of 왜 익힌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군가가 그 순간 사진 찍었는데, 그 순간의 내용적인 건 처칠이 블랙키를 막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톡톡 치는 순간이겠죠. 그 순간 찰칵 찍었다. 그럼 뭐그 사진이 뭐 어떤 늙은 아저씨가 고양이 머리 톡 치는 사진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네, 그 다음 문장. 아, 그리고 that은 계속해서 아까 나왔던 that ship하고 똑같은, 어디 갔어? on that ship하고 똑같은 지시 형용사죠. 예, moment의 뜻은 순간인데, 저 순간. 저 순간은 14번의 순간이죠. 14번 문장의 순간에 사진을 찍었다. 근데 그 사진이 유명해졌고, 뭐, 계속 did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주었다, 블랙키에게 새로운 이름인, 요거 동격이죠. 뭐뭐인 뭐, 새로운 이름인 처칠을.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한 덩어리로 봐야 되는 겁니다. A new name 처칠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블랙키는 블랙키라고 불리지 않고 처칠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이거의 주요 문법 나오고 있죠. Give A에게 B를 주다 할 때에게 주는 행동을 받는 사람이나 받는 어떤 것. 여기 사람 아니지만 고양이죠. 그러니까 블랙키에게라고 하니까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다? 간접 목적어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a new name 처칠, 새 이름 처칠은, 선생님 처칠 이거 누구 아닙니까? 자, 이거는 이제 사람을 준게 아니잖아요. 처칠이란 사람을 블랙키한테 갖다 준게 아니고, 처칠이라는 이름이자 이름. 이름은 사람이 아니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맞죠. 블랙키한테 처칠을 갖다 주었다. 뭐 제물로 처칠을 갖다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그다음에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지금 얘를 보고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고 a new name church를 보고 직접 목적을 하고 했죠.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give가 얘도 붙들고 있는 팔이 뻗어나가 있고 얘를 붙들고 나가 있는 팔이 나가 있기 때문에 give의 목적어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몇형식? 사형식이라고 했는데 사형식을 얘 팔, 야, 너팔 하나만 써 하면서 얘를 뒤로 보내면서 전치사 뭔가를 쓴다 했는데 give는 뭐 쓴다? to 쓴다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People gave a new name Churchill 하고 얘가 뒤로 가면 뭐가 된다? to Blackie. 전치사 to가 들어가야지 여기에 for나 of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람들이 죽었다. 누구에게 블랙에게 무엇을 새로운 이름인 처치를. 자, 이렇게 자세한 설명했고요. 이제 전체 연달아서 우리말로 자, 그러면 9번하고 10번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몇몇 고양이들이 유명해졌고 블랙이는 블랙이 was one of the famous cats 또는 one of the famous sheep's cats. 오케이, 그래서 백고양이들이 어떤 녀석도 유명했는데 블랙이도 유명해진 고양이들 중 하나였다. 오브디의 목숨에서 버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블랙이도 유명해졌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블랙이가 10번부터 시작해서 16번까지는 블랙이가 유명하게 된 과정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유명해졌어요. 어떤 고양이도 유명해졌고요. 블랙이도 유명해진 고양이 중에 한 녀석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10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였어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시간 배경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인 1941년도에 블랙이가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만났습니다. 영국 수상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블랙이는 영국 해군 전함의 백고양이였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만났습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만났어요. Of the United Kingdom의. 그래서 영국 해군 왕실 영국 해군의 백고양이였고 그 다음에 처칠도 그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는 얘기 12번 문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12번하고 13번 사이에는 어떤 문장을 끼워 넣을 수 있냐? Why was Churchill on the ship? 이라는 질문을 넣을 수 있죠, 여기에. Why was Churchill on the ship? 왜 처칠은 그 배에 타고 있었니? 라는 질문이 12, 13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죠. Why was Churchill on the ship? 이것도 써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에 Why was Churchill on the ship? 이 포함되는 거니까 왜 있었니? Because 여기 because를 그러니까 여기에 Why was Churchill on the ship? 이라고 물었으면 Because Churchill was going 이 문장인 거죠. 왜 구비에 있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비밀 장소로 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이야. 왜 가고 있었는데? Why 또 나오네. 왜 가고 있었는데?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를 만나기 위하여. 그때 영국과 미국은 동맹을 맺고, 뭐, 프랑스도, 뭐, 동맹이었는데, 프랑스는 그때 당시 나라를 완전히 독일한테 잃어버린 상황이었고, 어쨌든, 뭐,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일본, 독일, 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과 전쟁을 벌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가고 있는 중이다. 블랙키는 이제 도착했나봐. 도착해갖고 이제 처칠이 내리려고 했어요. 처칠이 이제 루즈벨트 만나려고 내리려고 했는데 블랙키도 나도 따라갈 거야 처칠이랑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했으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죠. 투 두의 형태. 그러나 처칠이 터치드 블랙키's head to stop him. 블랙키를 제지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야넌 여기 있어 이 녀석아. 그래서 머리를 톡톡 쳤다. 누군가가 그 순간의 오브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이 유명해져 갖고 사람들이 블랙키에게 새 이름 처칠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다라는 글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만나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블랙키도 유명해진 and Blackie was one of the famous sheep's cats라 했어 복수형. 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유명해진 과정이라 했으니까 언제 1941년도에
그 다음에 뭐였더라? 블랙키 그는 만났다. 블랙키가 만났다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쉼표 여기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을 만났었다. 이 문장 할 차례죠. 준비되셨죠? 언제인데 연도니까 전치사 못 쓴다. 그래서 in 1941, Blackie met 누구?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이 누군데?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The Prime Minister of the United Kingdom.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가 이제 얘가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 할 차례죠. 윈스턴 처칠이 있었다. 어디에? 급에. 됐습니까? 아, 미안. 빠트렸네요. 오케이. 그래서 둘이 같은 배에 있게 된 과정에 먼저 블래키가 영국 해군 전투함의 배고양이었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처칠도 그 배에 있었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네요. 블래키 시제 과거니까 블래키 was the ship's cat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의니까 of Royal Navy Battleship, of a Royal Navy Battleship, of a Royal Navy Battleship. 전치사 of Blackie was a ship's cat of a Royal Navy Battleship. 그 다음에 이제 처칠도 그 배에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처칠 was. 그 다음에 전치사 어디 어디에 할때배 위에 있었으니까.